그릇 있잖아요. 우리 부엌에 그릇. 네. 이가 빠진 물건이라든가, 오래된 거 있잖아요. 오래된 거. 너무 오래된 거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버려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일산의 한지코입니다. 이번에는요, 집에 있는 물건들, 이렇게 나쁜 물건들, 안 좋은 물건들을 치우면은 진짜 천운이 들어오고 잘살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. 그 뭐냐면,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물건이나, 영정 사진 없애야 돼요.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좋았어도 그런 건다 집에 없으셔야 애운을 다 막습니다. 운을 막아요. 그리고 영정 사진 같은 거다 없애시고, 돌아가신 분들 그 유품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되고요. 만약에 집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태워드려도 돼요. 갖고 계시지 말고, 사진도 마찬가지. 응? 그거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야외에 나가서 산 쪽에 그런 데서 좀 태워주시고요. 그리고 뭐 영정 사진도 갖고 계시는 분들 다 갖고 계시던데 그게 절대로 복을 뺏어갑니다. 나갑니다. 복 나갑니다. 그러니까. 그 다음에 뭐냐면, 그릇 있잖아요. 우리 부엌에 그릇. 네. 이가 빠진 물건이라든가, 오래된 거 있잖아요. 오래된 거. 너무 오래된 거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버려야 돼요. 너무 오래된 거는 버리시고, 너무 낡은 거, 이런 거는 버리시고요. 또한 가지는 화분. 화분도 참 우리가 공기 맑게 해주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큰 화분 있잖아요. 큰 화분, 키 큰. 우리 사람보다 조금, 사람 키만큼 큰 화분. 키높이보다 큰 화분.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좋아요. 기운을 다 뺏어가요. 그리고 운을 막거든. 그래서 운을 막고 재수를 막기 때문에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현관에 들어올 때, 현관에 신발을 안쪽으로 벗어놔야 돼요. 대개가 보면 안쪽으로 벗어놓질 않고 바깥쪽으로 향해서 벗어놓거든. 그게 복이 나갑니다. 복이 못 들어와요. 거꾸로. 그러니까 이 현관에 있는 신발을 안쪽으로, 집 안쪽으로 놓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쁜 애군을 치우면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없애고,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, 밝게 해야 되고요. 좀 불을 항상 켜놓는 게 좋고요. 그렇게 해야지만 이 복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나쁜 게다 치워져야 새로운 걸로 채워지겠죠, 그죠? 그럼 하늘의 기운이 딱 바람 타고 진짜 구름 타고 채워져요. 예, 한번 이렇게 휘몰아서 채워지거든? 그래야 그 집이 운이 열립니다, 운이. 돈도 지금 어디 뭐 받을 때도 있는 거못 받고, 또뭐 사업이 잘안 되든가, 이런 사람들 집에 나쁜 기운을 없애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사업도 잘 되고. 그래야지만 내가 사는 게 사업 번창도 되고, 재수도 있고, 아픈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요. 그래서 특히나 영정 사진 이거 없애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병들은 화분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시들은 거 그건 당장 갖다 버리시고요. 드라이 플라워라 그러나 말린 꽃 있잖아요. 그것도 다 갖다 버리시고 집에 좀 깨끗한 기운을 만들어 줘야 돼요. 그러면 그래야 집에 복이 들어옵니다. 그럼 조상님의 터전에서도 이게 복이 들어오겠지만 하늘에서 새로운 기운이 싹 들어와요. 그래서 부자 되시고 대박 나세요. 감사합니다.